택틀로 학동사거리 도착하자마자 안산 사동 5만원 잡았습니다. 안산 사동 완료했습니다. 상록수역 방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산 수원 셔틀 도착지에서 타시면 됩니다. 상록수역 본호 3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걸어왔네요. 아까 상록수역 걸어오면서 카카오로 군포 부곡동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18,000원 확정으로 떴는데요. 늦어서 못 잡았습니다. 휴먼시아 2단지 끝나면 의왕역 이쪽 편으로 걸어오시면 수원 인계동에서 출발하는 거, 예, 셔틀 의왕역 앞 사무거리 지나서 안양 가서 교보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잡았으면 참 좋은 콜인데요. 기사님들은 빨리 잡으세요. 좋은 콜일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예, 1번으로, 예, 집어넣으세요. 콜 잡으실 때 꿀콜 가장 빠르게 1번으로 터치하셔서 좋은 콜 많이 잡으시고요. 대리 꿀팁,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가장 빠르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록수역 앞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콜 대기 중입니다. 카카오로 수원 당수동 2만원 뜬거 잡았는데 출발지가 너무 멀어서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으면 편의점에 따라서는 저 대리기사들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싫어하는 데가 가끔 있지요. 마침 일반 고객님들이 저 의자에 앉으시려고 그래서 한쪽 편 다른 기사님 자리 옆으로 옮겨서 앉아드렸습니다. 서로 배려해야죠. 가끔 편의점 보면 기사들 못 앉게 아예 의자 치워버리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편의점도 기사분들이 안 가니까 장사 안 되지요.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상생, 상호 존중. 곤지암역에 가면은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있으면은 그 양쪽 음식점에서 자동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면은 저기 콜이 자동으로 잘 들어오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그쪽에 많이 가 계시거든요. 근데 일반 손님 오실 때 완전 자리 다 차지하고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까지도 대기하시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좀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 편의점 사장님이 부탁 나름 하시는 거는 저기 앉아 있는 건 좋은데 일반 손님들이 그 도시락 같은 거 사서 식사하실 때는 자리를 좀 이렇게 비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네요. 상록수역 앞 버스 정류장 근처 편의점에서 앉아 있는데 아주 운 좋게 서울택시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서울택시 타고 택틀로 저기 르네 갈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택시기사님 덕분에 택틀 타고 신논현역 도착했습니다. 제가 편의점 들리면은 저기 편의점이 알바하는 저기 친구 저 어린 친구한테 얘기 많이 해요. 뭐 인생 뭐 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그래도 이 친구가 그 제 뭐 부족한 조언이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줬나 봐요. 그동안 저축을 하나도 안 했었는데 저축을 많이 했네요. 5개월 만에. 저 젊은 편의점 알바 친구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원래 좀 작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한번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대리 꿀팁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올해 3월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저축 개념이 없어서 제 통장에 0원이 있었습니다. 대리 꿀팁 사장님께서 저축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30세 안에 멋진 가게 사장님이 되라는 조언을 듣고 열심히 저축해서 5개월 안에 현재 통장에 703만 원이 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저축해서 30세가 됐을 때는 멋진 가게 사장님이 될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수줍음을 많이 타가지고요. 그또 인터뷰 해달라니까 또 이거 좀 저기 써가지고 또 인터뷰를 또 하는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진실됐네요. 그러고 5개월 만에 703만 원. 와, 하여튼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대리운전 할 생각이 있으면 3개월 동안 대리 꿀팁 열심히 구독해서 영상 보면서 제가 저기 어디서 끝났을 때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 콜이 많이 나오고 셔틀 타고 택트 타는 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 3개월 사이에 외발일 전동킥 둘 중에 하나 사서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현장에 딱 나올 때 3개월 정도만 거의 공부를 하면 제 8년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헤매지 않고 바로 저기 콜 많은 곳, 저 셔틀 탈수 있고 택트 타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고 또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건강하고 젊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하루 세네 콜을 바로바로 이어서 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수입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이 친구가 열심히만 일하면은 하루 30, 40은 뭐잘 찍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개월 만에 703만 원 저축할 정도로 마인드도 바뀌고 의지가 바뀌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님들도 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저축을 하시면 어느 기회에 뭐 좋은 투자처도 나타나고 그럴 때 투자하실 수도 있고 대리운전 안 하시고 이제 멋진 사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끔 고객님들이 정치색 질문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고향에 따라서 지지하는 당연히 정당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피하냐면요. 저는 어디 당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뭐, 이쪽이나 저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그냥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리기사들이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말을 합니다. 괜히 제가 어떤 당을 지지하든가, 어떤 당을 욕한다. 그러면, 기사님들도 혹시나 받을 수 있는 팁도 잘못해서 못 받으십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기사님이 오늘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거죠, 경우가. 왜 그러냐면, 기사님이 운정에서 식사동을 들렸다가 일산 라페스타로 저기 아이고. 가시는 콜이었어요. 그래서 15,000원의 콜을 잡았다가 고객님이 25,000원 주신다고 추가 만원줄 테니까 라페스타에서 종료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치색 얘기 때문에 고객님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냥 식사동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 15,000원 콜로 그냥 끝난 거죠. 근데 다행히 기사님은 식사동에서 화정콜 바로 잡으시고 화정콜 바로 잡으신 다음에 종료하시고 그러고 다시 또 다른 콜을 바로 이어 타셔서 금전적으로는 손해는 없으셨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기분이 좋아서 팁을 주머니에서 뺐다가도 이렇게 기분이 갑자기 이런 정치색 때문에 나빠지면은
그 팁을 주시고 싶다가도 안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정치색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그 기호에 맞춰서 하든지. 예, 아니면 그 기호에 맞춰서 하든지 라고 옆에 기사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대한민국이 아주 강한 발전된 국가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모든 대리기사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시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법인회사들이 한 6개월 정도쯤 또는 1년 정도쯤 경력이 있어야 저기 그 법인 기사 이렇게 면접 봤을 때 이렇게 그 합격이 되더라고요. 뭐 투잡보다는 그 전업으로 뭐 일일기사도 잘 가고 골프장 편도코도 잘 타고 밤에도 또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그런 기사님들이 저기 합격이 잘 됩니다. 이 젊은 친구한테도 그 우선 일반 콜로 이렇게 저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저 외발인이나 전동킥 타고 이동하면서 저 경력 쌓고 어느 시점에 법인기사 하고 싶으면 예, 법인 회사 이렇게 들어와서 법인기사도 하라고 이렇게도 말도 했습니다. 3만원 이상짜리 콜을 한 콜만 더 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콜이 없네요. 식사하고 지금 콜 대기 중입니다. 오래 기다렸네요. 아픔이 많이 납니다. 안산에서 택시를 타고 신논현역에 4시 42분에 도착했는데 3시간 17분 만에 용인 상현동 3만원 잡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계속 이어서 못하고 체력이 딸리니까요. 이렇게 이제 콜 보면서 저 체력 보충 좀 하면서 이렇게 3만원 이상짜리 콜로 가급적 타려고 합니다. 광교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광교 43단지 아파트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걸어와서 신논현역 교보 가는 거 버스로 타고 집에 가려고요. 가면서 자야지요. 상현역에서는 인계동 수원시청에서 출발해서 교보까지 가는 셔틀이 있습니다. 코스는 이렇습니다. 참고하세요. 신논현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퇴근해야지요. 9시 36분에 출근해서 10시 28분이니까 12시간 52분 밖에 나와 있었던 거네요. 오늘 매출은 7시 이후에 법인노지로 한 건, 7시 이전에 법인노지로 3건, 4건 24만원 매출입니다. 기사님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챔피언입니다. 대리 꿀팁,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 행복, 사랑, 돈 모두 넘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로또 1등 당첨되세요. 감사합니다.